천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유.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그 중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세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중 한 사람은 하늘에서 천사가 인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우주적 신분은 하늘에서 하늘의 일을 하던 천사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참 많은 천사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 중 약 38%에 해당하는 인류가 천사가 인간의 옷을 입고 위장한 채 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우주에서 최고의 신상품인 인간이라는 외투를 입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천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것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 반드시 번지점프를 해야 하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천사들은 비물질 에너지체로서 하늘의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의 영혼은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에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38%의 천사들 중에 6%에 해당하는 천사들은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6%에 해당하는 천사들은 인간이나 생명체의 육신의 옷을 입고 행성에 물질 매트릭스들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멜기세덱 그룹과 데이날 그룹입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에서 대부분의 천사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들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대부분의 천사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후 지구 행성의 새로운 정신 문명의 매트릭스들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된 천사 그룹들과 창조주를 보좌 할 천사들이 지구 행성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약 38%의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천사들의 2.5%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일을 하고 있던 천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땅으로 잠시 유배를 오는 경우입니다. 천사들 역시 고유성과 개별성이 있기에 하늘의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혼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잘못을 저지른 천사들에게 물질 체험을 통해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처럼 인간으로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늘에서의 죄를 땅에서 해소하기 위해 기억을 봉인한 채 인간으로 태어나 살게 됩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흐르면
하늘로 복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하늘 일을 하다가 중대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천사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선천적 사고조절자의 모순이 발견된 천사들이 자신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때 본령의 모순이 극대화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조물이 가능합니다. 천사들의 모순을 가장 극대화하여 조물이 이루어져 극단적인 성격들을 경험하면서 극단적인 상황들을 체험하면서 사고 조절자의 모순을 찾고 교정하기 위해 진리의 영의 모순을 찾고 교정하기 위해 거룩한 영의 모순을 찾고 교정하기 위해 감옥 행성인 지구 행성에 인간으로 태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하늘에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행성에 육화합니다. 천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물질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행성과 항성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행성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의 외투를 입고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구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들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펼쳐진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행성에서 영혼들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성에서 영혼들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성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성의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 천사들은 주로 과학자나 학자로 많이 태어납니다. 행성의 정신 문명을 펼치기 위해 천사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로 많이 태어납니다. 행성의 과학 기술을 펼치기 위해 천사들은 주로 전문 기술자나 공학도들로 많이 태어납니다. 행성의 의료 매트릭스를 펼치기 위해 천사들은 주로 의사나 의료인으로 많이 태어납니다. 행성의 화폐와 경제 매트릭스를 펼치기 위해 천사들은 주로 경제학자나 경제인으로 태어납니다. 행성의 문화의 다양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천사들은 주로 예술가로 많이 태어납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 중에 행성을 관리하는 영단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행성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맡고 있는 행성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자신이 맡고 있는 행성을 직접 통치하고 책임지기 위해 행성의 영단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무국의 천사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와 함께 후천의 시대에 대우주를 땅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태극의 천사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감옥 행성인 지구 행성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하늘 사람들인 천사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곳 지구 행성에서의 당신의 삶은 우주의 진화에 귀하고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남깁니다. 2020년 7월 23일 우데카